자,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로서 부활절기는 끝납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승천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심방하시고 낙망해 있는 제자들을 다시 힘주시고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다음에 이제 40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큰 명령 하나를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지상명령이라 혹은 대위임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인 다음 주일에 이 말씀으로 상세하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승천주일임과 동시에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평신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전도의 지상명령을 부여받은 존재이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향해 오시는 성령, 이 강림하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지상명령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존재로 변화할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주일이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이루시는 6월달, 특별히 평신도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대단히 가슴 답답한 마음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부르면서 자라났는데 그 다뉴브강에서 일어난 유람선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참사이고 또 사고의 경위를 보면 누구를 탓해야 될까 할 정도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뭘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드는데 저는 목사로서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하자 하는 이야기는 자주 하지만 다급하게 하자라고 하는 마음은 별로 갖지 않은데 이런 사고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예측 불가능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급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소중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새신교회 오기 전에 제가 속해 있던 지방의 교역자들과 함께 사고가 났던 바로 그 강을 여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탔던 배는 아주 큰 배였고 수백 명이 탔던 건데 이번엔 35명이 타는 배였다고 그러죠. 배가 크냐 작으냐 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고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누구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고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되 열심히 믿어야 하지만 다급하게 믿는 것, 이것도 대단히 소중하다. 다급하게 전도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우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정진홍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소위 말하는 well dying,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 준비 교육을 하시러 다녔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은 당신은 은퇴하면서 길을 나설 때마다 아침에 나올 때마다 늘 서랍을 정리하는 것이 당신의 중요한 일과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랍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자신감이 없지만 이번 사건을 대하면서 서랍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의 서랍이 뭐겠습니까? 어떤 분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내가 위험한 그리고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 더 이상 연명치료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김혜자 씨가 그렇게 유언장을 만들어놨다고 그러대요.
그리고 연명치료하지 말고 그냥 나를 편안하게 하늘로 보내달라 하는 것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랍을 정리하는 것,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확실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천국행에 대한 확신입니다. 전도폭발훈련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훈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도할 때 반드시 낯선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때로는 당혹스러운 질문이기도 해서 꼭 이런 걸 물어야 되나 싶은데 이번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꼭 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오늘 밤에 죽음이 임한다면, 오늘 밤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천국에 가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로서, 특별히 한 사람의 평신도로서 이 세상에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천국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입니다. 오늘로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신약 말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말라기 혹은 말라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님의 사자라 하는 뜻입니다. 이게 사람 이름인지 그냥 주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통상 편의상 말라기 선지자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말라기가 활동한 연대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암울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구약 성경을 묵상한 바에 따르면 말라기가 활동할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우여곡절을 겪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타락한 생활을 하던 그 한복판에 말라기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전 재건과 관련된 스토리들을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유배 생활에서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황폐한 토양, 그 다음에 빈발하는 기근, 계속되는 가난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가난과 싸우느라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학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너희들의 일상생활로 갔기 때문이다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도 상황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갱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됐어야 되는데 사람은 바뀌지 않은 채 건물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의 회복 없이 건물만 지어진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기적이 나타나기보다는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만 계속 나타났습니다. 맨 먼저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배에 소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게 드려진 예물에 손을 대서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성스러워야 될 결혼이 잡혼으로, 이리저리 통혼으로, 복잡한 상황으로 성윤리가 무너졌습니다. 또 백성들은 공공연하게 십일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죄악의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아니고 이러한 범죄 현상들 배후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비신앙적인 가치관, 반하나님적인 가치관의 이야기입니다. 3장 13절 오늘 봉독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완악한 말을 쏟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쏟아놓은 완악한 말이 오늘 어쩌면 우리 현대인의 신앙인들의 입에서도 종종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말라기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통해 그 완악한 말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완악한 말은 14절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고생하며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는 이야기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고통이 피해가지도 않고 더 심해지더라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완악한 말도 14절에 나옵니다. 조금 더 차원이 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믿어서 나한테 유익한 점이 뭐가 있느냐 하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슬프게 행했더니 슬픔 가운데 고생스럽게 행해서 무슨 재물을 얻은 게 있는가? 우리가 부자가 됐는가? 오히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교회 가서 십일조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내 재산만 충나지 않는가? 뭐 이런 항변입니다. 마지막 완악한 말은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교만하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영적인 단어로 쓰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주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악을 행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내 욕망과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봤더니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더 부유하게 살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열심히 애쓰고 믿어도 별로 신통한 것도 없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헌금만 내야 되는데 반면에 주변에 보니 예수를 전혀 안 믿고도 떵떵거리고 부자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불만이 하나님이 분노하신 완악한 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이런 유혹에 시달립니까? 공개적으로 내놓지는 못하지만 때로 우리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수시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는 이런 불만과 불신앙, 즉 백성들의 완악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답을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시겠다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에 걸쳐서 이 말씀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삶이 힘겹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있는 복 없는 복을 다 틀어서 완벽하게 축복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에 정한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17절 밑에 보면 너희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아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는 심판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를 구별을 하시겠다 그랬고요. 4장 2절에 가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겠다.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게 하시겠다. 4장 3절에 마지막으로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악인들, 교만한 사람들을 내 발바닥 밑에 먼지처럼 밟고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세어보면 공교롭게도 일곱 가지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곱 가지 종류의 복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복, 그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경외
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되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말은 번역이 이상합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길을 걷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결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서 너희 인생이 괴롭다라고 했는데, 말라기는 성전이 있어도 너희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장 큰 행위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을 들려주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저주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박에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내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은 적은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뒤이어 들려주신 말씀이 11조와 봉헌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것을 훔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인데. 하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11조와 봉헌을 하지 않은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우리 각자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행위로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명, 그것은 너희들이 온전한 십일조를 하고 봉헌을 온전하게 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세상에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윤택한 인생으로, 풍성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십일조와 봉헌에 달려있다 하는 우리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 소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신앙행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돈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재산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하게 만드시려는 사랑의 약속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가난할까요? 우리는 왜 부자이면서 늘 불안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재물, 우리들의 인생 주위에 수많은 메뚜기들이 뛰어다니고 그리고 우리들의 재산 주변에 뭔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물을 모은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메뚜기를 맞고 그리고 기한이 차서 열매를 얻으면 우리들의 재산이 불어나겠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수로 메뚜기를 맞고 그리고 기한이 되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 누가 그걸 할 것이냐? 우리 모두 중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단돌이를 쳐도 빠져나갈 돈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사라질 돈은 다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한두 번 망해본 경험들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애를 쓰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갉아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장을 관리해도 늘 무슨 문제가 생겨서 퍽퍽 사라집니다.
이렇게 보면 십일조를 드린다, 봉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지켜주시는 그 사실을 서약하는 행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한 전에 포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근심,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돈이 없어서 걱정인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생활하시면 돈은 모이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불쌍한 거는요, 돈이 무진장 많은데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인생을 쏟아붓는 인생이 진짜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버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거기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인생을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규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지키느라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거기에 인생을 쏟아붓는다면 그게 정말 문제인 인생이죠. 그러니 우리는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당당하게, 세상을 보람있게, 세상을 해방감있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계서를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기물을 다 준비해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봉헌기도를 드리며 부와 기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는 유명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통해서 드린 말씀은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 메뚜기나 그리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그 사태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때만 많이 읽는데 오늘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도 읽힙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광선이라는 단어에 보면 괄호하고 2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 보면 2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에게는 치료하는 날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상에서 느끼는 일체의 두려움과 질병 이것을 홀홀 벗어나서 날아다니는 그러한 인생의 자유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라는 것은 갓 태어난 송아지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아직 무서운 줄을 몰라요. 뭐가 어떤지 모르고 그냥 두 다리로 뛸 수 있으니까 마음껏 외양간을 벗어나서 뛰어다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 없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없이 그렇게 온 세상을 할보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돈 때문에 날마다 근심하시면서 날마다 전전긍긍하시면서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이 돈을 어떻게 벌까? 그러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돈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고 생각하시며 세상을 마음껏 활개치며 살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활개치며 날아다니듯이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올곧게 힘들더라도 걸어가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그러한 질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요와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에게 치료하는 날개를 주시겠다고 했고 두려움 없이 외양간에서 갓 나온 송아지처럼 이 세상을 활개치며 활보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강림하시는 성령을 우리 가슴에 품고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